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의원 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맥락에 비춰볼 때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. 정동영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해 12월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